나무 묘범 연화경 나무 묘범 연화경 나무 묘범 연화경 보문품 강의 이제 3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생겨서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인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렇게 베트남으로 이제 전파가 되었는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이 법화경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뭐 읽고 또 독송하고 사경하고 그럽니다만은 일본이 이제 보면 참 그 법화경이 대단하지요. 일본. 전반적으로 봐서. 그래서 흔히 중국에서는 원각경, 한국은 금강경, 일본은 이제 법화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해서 생긴 이제 종파들이 여러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무 묘범 연화경을 갖다 나무 묘 호랭객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종파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법화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나 이제 이 보문품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관음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법화경 보문품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화경 28품 중에서 25품 보문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무진이 보살이 개송으로 물었다. 이시 무진이 보살이 이 개문왈 At the time inexhaustible intention bodhisattva used the verses to ask this question. 개송은 이제 버시시라고 버시지. 미묘한 상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 일을 무사옵나니 불자는 그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부릅니까? 세존 묘상구시여 아금 중문피하노니 불자 하인연으로 명이 관세음이니까 월드 원어드 원 컴플리트 위드 원더러스 마크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묘한 상 미묘한 상이라는 건 32종 80종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I now ask again. Why is this disciple of the Buddha called 관신 관신 하고 이제 묻죠. 이번에는 이제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묻는 겁니다. 미묘한 상 갖추신 세종께서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곳곳마다 알맞게 응하여 나타나는 관음의 모든 행을 잘 들으라. 이제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의 모든 행을 잘 들으라. 구족 묘상존이 개답 무진이 하사대 여청 관음 행의 선응 제 방소하라 그랬거든요. The honored one of perfect wondrous marks with verses answered inexhaustible intention listen to the practice of 관신 who skillfully respond in all places 그 보살의 큰 소원 바다와 같아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천억의 부처님 모시고 받들며 크고 청정한 원을 세우니 With vast vows as deep as the sea throughout inconceivable eons he has served many thousands of kotis of Buddhas and has made great pure vows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천억의 부처님을 모시고 받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사가모니 부처님만 받들고 모시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수천억 부처님을 모셔왔다 이거예요. 내 이제 그것들을 간략히 말하리니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으로 생각함이 헛되지 않으면 능히 모든 고통을 멸하리라. I shall now tell you in brief. That for those who hear his name or see him, and who are mindful of his name
unseasonably. He can easily extinguish the suffering of all realms of existence. 가령 해치른 사람에게 떠밀려 큰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해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그 불구덩이가 변화해 연못이 되고, 가사 흥해 의하여 추락대 화갱이라도 연피관음력으로 화갱 변성지하며, If someone is the victim of another's harmful intent and is pushed into a pit, pit란 구덩이를 말하는, of fire, if he evokes the strength of the 간신, the pit of fire will turn into a pool. 그러니까 화갱 변성지 하면, 화갱 변성지, 화갱, 불구덩이, 변성지, 무엇으로 변했다는 말이에요. The pit of fire,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했다. 만일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과 귀신, 물고기 난을 만나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파도가 능히 삼킬 수 없으며, If someone is being tossed about in the great sea and is surrounded by the dangerous of dragons, fish and ghosts, if he evokes the strength of 간신, the waves will not drown him. 숨이 사는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떠밀려 떨어진대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허공에 머무는 해 같이 되며, 혹제 수미봉 하야 유인 소 추타라도 그 연피 관음력으로 여일 허공 주함. If someone is on the peak of Mount Sumeru and another person tries to push him off, if he evokes the strength of 간신, he will stand firm as the sun in space. 아이 죄송합니다. 악인에게 쫓기어 금강산에서 떨어진데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며, If someone is pursued by evil people who want to throw him off Vajra Mountain, if he evokes the strength of 관심, not a single hair on his body will be harmed. 금강산을 갖다 바즈라 마운트라, 마운틴, 바즈라 또는 다이아몬드 마운틴이라고 그러죠. 다이아몬드, 금강이라는 게 다이아몬드니까. 지금 남북통일이 된다면 금강산 대단하죠. 참 옛날에 그 저기 별이 많았고, 원한의 도적을 만나 칼 들고 달려와 해치려 해도 관음을 염하는 힘으로 도적들 마음 돌려 자비하게 하며, If someone is surrounded by vicious bandits who threaten him with knives, if he evokes the strength of 관심, the bandit will all give rise to compassion. Compassion. 그러니까 도적들 마음을 돌려 자비하게 한다. 법에 잘못 걸려 형벌을 받아 죽게 되더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칼이 조각조각 끊어지며, If someone is in trouble with the law and on the verge of being accused, if he evokes the strength of 관심, the knives will break into pieces. 이제 개성으로 지금 읊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의 그 어떤 그걸 개성으로 이렇게 이제 무진이 보살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손발의 형틀에 묶였더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그것들의 풀림을 받을 것이며, If someone is imprisoned, shackled or chained, or if his hands and feet are in stocks, if he evokes the strength of 관심,
His bonds will open and he will be free. 저주와 여러 가지 독약으로 몸을 해치려고 할 때에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본인에게 그 화가 돌아가며 If someone is about to be harmed by mantras, spells, or poison, if he evokes the strength of Ganshin, the harm will all return to the sender. 악한 나찰 동령들과 여러 귀신을 만날지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들 해치지 못하네. 호구 악 나찰과 동령 제 귀 등이라도 은피 관음력으로 시실 불감해하며 If someone meets with evil lakshas, poisonous dragons or ghosts, if he evokes the strength of Ganshin, they will then not dare to harm him. 귀신을 ghost라고 해요, ghost. 귀신, ghost.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동령이나 귀신 만나도 관음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그 힘으로 감히 그들이 해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발톱이 무섭더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If someone is surrounded by vicious beasts with fearsome fangs and claws If he evokes strength of 관신 관세음보살을 이제 염하면은 the beast will quickly run far away 멀리 도망가 버린다. 여러 가지 사나운 독사들이 도끼가 불꽃처럼 상할지라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그 소리에 스스로 달아나며 poisonous snakes and scorpions have blazing lethal vipers but if one evokes the strength of 관신 At the sound of one's voice, they will disperse. 흩어지다, disperse. 계속 이제 관세음보살의 그 위실력과 신통력과 법력을 지금 부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구름에서 천둥이 일며 번개치고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삽시간에 사라지며 운내 고 철전하고 강박주 대우라도 연피 관음력으로 응시득 소산하며 Clouds of rolling thunder and lightning May send down hail or great floods of rain. But if one evokes the strength of the 관신, the clouds will immediately scatter. 그래서 이제 이 관세음보살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게 강하게 이게 영향을 미쳤냐면은 어느 그 잠깐 이제 시간 뭐 한 5, 6분 제가 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어느 그 큰 산에 암자가 두 개 있었어 암자가 비구니 스님들의 암자가 동암사암 그래서 이제 그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제 약간 이제 그 암자가 좀 이제 경쟁심도 있잖아요 서로 동암사암 말이지 그래서 이제 빨래를 하면서 이거는 뭐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면서 이제 그 관세음보살 얘기가 나왔어요. 관세음보살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한쪽에서는 이제 그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뭐 약간 이제 뭐 관세음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무슨 그 이제 관세음이 아니고
관세옴이다. 관세옴보살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제. 관세음보살이 옳다. 또 저쪽 비구니는 관세옴이 맞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막 설전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빨래를 왔는데 안 오거든, 빨리. 그러니까 또 한, 이제 또 스님이 또 가니까 자꾸 둘이서 이제 막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관세음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관세옴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숫자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뭐 안 오니까 자꾸 이제 내려가 보니까. 그래, 뭐 한 2, 30명이 그냥 그 계곡 물 흐른 계곡을 사이에 두고, 물 흐르는 사이에 두고, 빨래는 뭐 그냥 하고 막 그냥 서로 설전을 벌이는 거라. 관세음보살이 오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관세옴보살이 오라. 막 그냥 악을 쓰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루 해가 이제 다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조금 그 이제 그 이제 암자에서 그 이제 좀 나이든 노 스님들이 이제 오늘 해가 졌으니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가 설전을 멈추고 내일 큰 절에 조실 스님께 가서 우리가 좀 물어보자. 어떤 게 옳은지, 관세음이 옳은지, 관세옴이 옳은지.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갔어요. 큰 조실 스님이 이제 내일 가서 그러면 심판을 받아보기로 하자 하고서 이제 일단 했는데, 가만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관세음이라고 주장했던 스님들도 혹시 관세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관세옴이라고 했던 그 스님들은 또 혹시 또 관세음이 아닐까 하고 이제 아이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좀 노비를 하자.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그 큰절에 조실 스님께서 국수를 좋아하니까 국수를 좀 갖다 해드리고 우리 편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국수를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조실 스님 찾아갔어. 아, 이 밤중에 웬일이야? 이제 국수를 이제 다 바치면서 사실은 낮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이라고 우리는 했고 저쪽 뭐에서는 이제 관세옴이라고 했는데 우리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내일 내가 너희들 편을 들어주마. 그것도 이제 동암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고 사암에서는 우리 조실 스님이 떡을 좋아하니까 부랴부랴 떡을 만들어가지고 또 내려갔어. 우리가 관세옴이라고 우리가 했는데 우리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조실스님은 이제 다, 야, 이 친구들이 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설전을 벌였구나. 그러고 걱정하지 마라고 내일 관세옴이 옳다고 해주마. 걱정하지 마라고 잘하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뭐 한 몇십 명이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큰절 스님들하고 막 모두 모여가지고 한 막 한 뭐 몇백 명이 되겠죠. 그 안에서 또 이제 조실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동암 사암 우리 그 스님들께서 이렇게 좀 모였는데 관세음이 오르냐 관세옴이 오르냐 하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우리 그 대중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뭐 이제 나름대로 뭐 얘기를 했겠죠. 이제 조실 스님께서 이제 주장자를 한번 한 세 번 내리 탁 치는 거예요. 내가 경은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좀 이렇게 어제 밤에 좀 연구 오늘 내가 좀 어제 밤에 우리 연구를 좀 해보니 그 국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국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되어 있고 또 찹쌀떡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세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되어 있고 찹쌀떡경에는 관세옴이라고 되어 있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양쪽 그 스님들은 막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하는 거야. 로비를 했잖아요. 야, 우리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더니 국수경에는 관세음이 맞고
찹쌀떡 찹쌀떡 경에는 관세 오명이 옳다. 이제 그래서 조심히 이제 화를 하죠. 화를 관세 음이면 어떻고 관세 오미면 어떠냐? 일심으로 관세 음을 부르든지 관세 음을 부르든지 한 마음으로 해야지. 오미 오르니 음이 오르니 이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를 하면서 빨리 늘 돌아가서 관세 음이 됐든 관세 오미 됐든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전해 오는데 관세 음이라고 이제 물론 해야 되겠죠. 관세 음.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는 아바로키테스바라거든. 아바로키테스바라고 중국에서는 이제 관신이라고 그러죠. 관신 보디사트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관세 음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음은 다르지만은 그 관세음보살은 이제 그 같은 거죠. 뭐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은 아바로키테스바라라고 할 것이고 또 중국에서는 관신보살이라고 할 것이고 한국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일본에서는 관인보디사트바라 관인보디사트바라고 할 거고 그 캐논이랑 카메라 있죠. 캐논 그것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이에요. 캐논 카메라 캐논 카메라가 잘 정확하게 물체를 찍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냥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것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그 관세음이 됐든 관세오미 됐든 일심으로 칭명을 하면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이제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 3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